잘 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주원 김수민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원래였다면 한 주에 반 정도 온 날인데요. 오늘은 좀 내일 휴일을 앞둔 만큼 좀 금요일 같은 수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휴일을 앞두고 우리 수민 씨 내일 뭐 할 거예요? 네, 일단 정말 오래간만에 쉬는 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늦잠을 계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내일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일단 오늘 저녁에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얼굴 부을 걱정 없이 아주 많이 자야겠다. 정말 알차게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맞습니다. 주원 씨는 또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저희가 제일 간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푹 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이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장이 조금 피곤했던 모습 보여줬었던 만큼 장 휴장일인 오늘 내일이죠. 네. 내일은 조금 더 쉬는 모습 가져가시면서 조금 숨 고르기 하는 시간들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은 좀 숨 고르기 하더라도 오늘은 또 힘차게 달려봐야겠죠. 저희가 또 핫 이슈부터 경제 지식까지 미국 증시, 국내 증시 브리핑까지 준비했으니까 오늘 아침까지는 좀 알차게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알차게 사용해보는 시간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바로 네. 국내 증시 브리핑인데요. 오늘도 주원 씨가 준비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장이 또 중요한 만큼 어제 장이 또 중요하겠죠. 어제 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를 조금 달리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은 이 7월 PPI, CPI 발표를 앞두고 경기 심리와 함께 더불어서 중동 불안까지 더해지며 미국 시장 자체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TSMC 7월 매출 호조와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더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테슬라는 저가 사이버트럭 주문 접수 중단 보도에 약세를 좀 보여줬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유입과 함께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던 이 제약과 바이오 조선 차익 실현 나오면서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엔비디아 속등 속에서 이 HBM 주문량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 전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크래프톤 역시 반기 최대 실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더불어 이 게임 업종 종목별 내에서는 주가 흐름을 차별화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중동 불안 고조에 방산, 해운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차기 MSCI 코리아 지수 편입 기대감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MSCI 8월 정기 변경 결과 LS 일렉트릭이 편입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선반영된 인식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KT는 MSCI 지수 편출 우려가 있었는데 잔류하면서 안도감에 2% 상승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화장품, 제약바이오 등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하락시켰는데요. 화장품 업종은 이 실적 시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감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이벤트들을 앞두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차익 실현 매물 출회하면서 약세 보여줬고요. 시총 상위 약세가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2차 전지 약세였지만 전기차 충전소와 충전기 테마는 과충전 방지를 위한 기존 충전기 교체 수요의 가능성에 강세 보여줬습니다. 미국 중동의 추가 병력 파견 소식에 석유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대테러 작전용 다족보행 로봇 납품 소식에 로봇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끝으로 원달러 환율은 미국 7월 PPI, CPI 등 지표 대기 심리에 보합권 등락하면서 이것들이 지속이 됐고 0.9원 상승했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를 좀 알아봤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 어땠을까요? 네, 간밤 미국 증시 브리핑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볼 텐데요. 오늘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4% 오른 39,765.64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2.43%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S&P500 지수는 1.68% 오른 5,434.43에 마감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미국 증시가 랠리하자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4% 가까이 급등하면서 6만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미국 도매 물가가 예상보다 더 둔화하자 이 금리 인하 경로가 더 뚜렷해졌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매수세가 몰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날 개장 전에 발표됐던 PPI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날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PPI가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0.2%를 크게 하회한 수준인데요. 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전월 수치인 2.7% 상승에서는 크게 둔화한 모습이었고요. 이 7월 상품 지수가 전월보다 0.6% 상승하면서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이 서비스 지수는 전월보다 0.2% 하락했습니다. 이 작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한 겁니다. 이 PPI라는 게 선행지표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도매 서비스 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향후에 이 소비자 물가 지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기대됐었는데요. 일각에서는 PPI가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인플레이션 흐름이 바뀌었다는 증거를 추가로 제공했다면서 최근에 주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있다면 좌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PPI가 이렇게 잘 나와주면서 오늘 공개되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7월 CPI마저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은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은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6.53% 급등하면서 지난주에 보여줬던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전날 반도체 업 등이 급등하면 이 엔비디아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애플 그리고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주요 빅테크 기업 7개도 모두 주가가 올랐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던 홈디포도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 또한 1.23%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경제가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이런 미국 증시의 모습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반영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 브리핑도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부터 뉴욕 증시까지 모두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핫 이슈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뜨거운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주원 씨,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오늘은 제가 어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희비가 좀 엇갈렸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이 지금 안 좋기는 합니다만 시장이 안 좋다고 모든 종목이 안 좋은 건 아니고 또 시장이 좋았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좋았던 건 아니고 니까요. 요 얘기 조금 해보면 좋겠습니다. 수민 씨, 수민 씨의 어떤 효자 종목이나 아니면 네. 특별히 좋아하는 종목이 있나요? 저의 효자 종목이라고 하면 네. 여러 가지 지수들에 투자하는 ETF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주식을 모으거나 지수에 투자하는 거라서 뭔가 네. 안정적이라 효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효자 종목 얘기하라고 하면 항상 현대차를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네. 이 현대차가 뭐 주가도 약간은 견조한 모습 많이 보이고 앞으로도 좀 승승장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희비가 엇갈린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좀 슬픈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읍시다. 약세에 있었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S 일렉트릭입니다. MSCI는 8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 LS 일렉트릭을 편입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이슈가 됐습니다. MSCI 편입 소재가 소멸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고 주가는 약세를 보인 것입니다. 한편 또 약세를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는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돈 가운데 이 대손 상각비 발생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목표가를 하향 조정받았습니다. 이에 주가까지 줄 하향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어쨌든 카카오가 좀 유명한데 어제에 이어서 우리 카카오 괜찮을 걸까요? 카카오페이의 급락은 카카오페이가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리페이 측에 이 고객 개인 신용 정보를 넘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측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카카오가 우리 시장과 또 우리 삶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는 만큼 이렇게 아쉬운 소식들이 연달아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우리 수민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또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는 또 메신저를 넘어선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녹아들어가 있는 기업인데 좀 더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수민 씨가 정확하게 잘 말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픈 소식 좀 알아봤다면 이제는 좀 좋은 소식 말씀드려야겠죠. 우리 시장에 힘을 실어줬던 이 강세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 석유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중동 긴장감을 호재로 주가가 좋은 흐름입니다. 간밤 유가가 3에서 4%대 급등을 했는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항공모함 전단과 이 유도미사일 잠수함 부대를 중동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불안감과 함께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향후 24시간 이내에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 이것이 좀 불을 지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 소식, 우리는 휴전 국가잖아요. 그래서 더욱 좀 두렵게 느껴지는데 수민 씨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좀 어때요? 네, 또 휴전 국가라는 말 그대로 네. 말 그대로 종전이 아니라 휴전, 전쟁을 쉬고 있다라는 의미들이 담겨있는 단어다 보니까 네. 이 휴전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 가슴 한켠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런 소식이 이제는 좀 안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래프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은 2분기 매출액과 이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PC 매출액은 엘랑켈 클래식과 이 뉴진스 이벤트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바일 매출액 또한 협업 효과와 이 견조한 글로벌 매출이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우리 수민 씨, 셀트리온에 네. 대해서 요즘 많이 듣지 않나요? 네, 맞아요. 셀트리온 기사도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약바이오에서 완전 유명한 주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이 FDA로부터 면역 항암제 복제약이 승인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러한 허가 승인과 함께 시장 확대 그리고 매출 증대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좋은 소식까지도 또 알아봤는데 우리 시장 끌어주고 있는 핫한 이슈, 우리 수민 씨는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제 두 번째 핫 이슈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의 핫 이슈 바로 CJ입니다. 오늘의 핫 이슈가 CJ인 이유, 다소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바로 최근 CJ 프레시웨이가 골목상권 침탈 논란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가 드러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J 프레시웨이가 국내 식자재 유통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데요.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중소상공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골목상권을 부당하게 침탈했다는 혐의 때문인데요. 이 공정위가 CJ 프레시웨이가 11개의 지역 업체, 즉 그 구 프레시원의 자사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 344억 원을 대신 지급한 혐의를 문제 잡았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번에 이 골목상권 문제가 크게 대두됐는데요. 다음은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J 프레시웨이가 지난 2010년부터 식자재 유통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이 시장이 2021년 기준으로 약 35조 원 규모인데 중소상공인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원 씨가 이 중소상공인이라면 어떤 상황일 것 같으세요? 저는 항상 느끼지만 제가 대기업 입장보다는 중소상공인에게 조금 더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너무나 큰 덩치한테 밀리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진입만으로도 이렇게 위협을 주는 게 대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 그대로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을 하자 이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 CJ 프레시웨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사업 전략들을 펼쳤는데요.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 보겠습니다. 이 CJ 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면서 프레시원이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합작법인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는 방식을 차용했는데요. 이 사실상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후에 CJ가 이 지역 주주들을 모두 퇴출시키고 프레시원을 통해서 시장에 안착을 하게 됐는데요. 주원 씨는 이런 인수 계약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좀 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소상공인들을 어쨌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상생을 표방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 공정위는 CJ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설립한 이유가 단지 상생 이슈를 피하면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소상공인들 간의 장기적인 상생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본 건데요. 더구나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의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면서 프레시원이 경쟁 여건과 재무 상태를 인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시원이 CJ 프레시웨이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존의 중소상공인들이 확보해야 되는 정당한 이익을 잠식하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 대기업이 중소상공인들의 시장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 셈입니다. 공정위는 만약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프레시원의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됐을 것이고 단기 순손실 또한 3배 이상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소상공인들이 많은 시장에서 이 대기업의 부당한 지원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들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기업의 침탈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당 행위에 대한 감시가 계속해서 나타나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원 씨의 핫이슈부터 저의 핫이슈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네. 생활 속에 바로 적용해볼 수 있는 단어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주원 씨, 오늘은 네. 어떤 단어가 또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도 약간은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에서는 6가지 단어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코브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브라 효과는 문제를 해결하는 의도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독일 식민지 시절에 코브라를 잡으면 보상을 주겠다라는 정책을 펼쳤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코브라를 키우고 풀어주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코브라의 수가 늘어나게 된 거죠. 이처럼 잘못된 인센티브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상황을 코브라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보상을 더 많이 받고 싶으니까 네.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을 더 많이 만들어서 역효과가 난 거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위험 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위험 선호가 투자자나 경제 주체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높은 보상을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부채 함정 외교입니다. 부채 함정 외교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막대한 대출을 제공한 후에 그 국가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경제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주로 대출국이 피대출국의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거나 이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경제적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부터 이 경제와 정치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준비된 단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 바로 디커플링인데요. 이 디커플링이 한 나라나 경제 영역이 글로벌 경제 흐름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가 침체 중에 있을 때 특정 국가는 성장세를 보이거나 반대로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도 특정 국가는 침체를 겪을 때 이런 현상을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국가나 지역의 경제 독립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정말 기사에서도 많이 보고 또 미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디커플링 조금은 익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셀리언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셀리언스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중요도를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특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고에서 강조된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 요소가 높은 셀리언스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 단어입니다. 벌써 마지막 단어로 달려왔는데 마지막 단어 바로 헤지펀드입니다. 이 헤지펀드가 다양한 투자 전략을 통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일종인데요. 주식과 채권, 그리고 파생상품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자산들의 투자가 되고요. 일반적인 펀드보다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헤지펀드가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투자 도구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여섯 단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당장 꼭 필요한 이슈들 바로바로 말씀드리는 공간이 저희가 또 있잖아요. 네. 유튜브에 팍스탁이라고 치시면 이 정보들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더불어서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궁금하신 분들도 여기 들어오시면 다 아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수민 씨, 또 다른 공간이 또 있죠? 네,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희가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팍스 통신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 알찬 정보들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혼자서는 정리하기 어려웠던 경제 이슈들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필요하신 분들은 팍스 통신망으로 접속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 계속해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면 좋겠고 저희는 또 바로 2부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주사인 볼트 타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위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어떤 종목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면 좋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조금 보면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트레이딩, 다시 말해서 방산이나 조선, 리세션 트레이딩, 예를 들면 헬스케어 건설 아이디어 지수는 큰 폭으로 아웃퍼폼을 해줬죠. 동시에 이 재료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자체는 상당히 큰 폭으로 반영된 반면에 지수 반등을 이끄는 주도주는 약간 부재하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증시는 10월 이후에 반등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1월에 FOMC가 대선 전까지는 1차 반등 후에 그 변동성이 점차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 점진적으로 반등이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그래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좀 자동차 시장을 한번 볼게요. 7월 중국 자동차 소매 판매는 연결 대비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영업일수가 22일로 전년 동월 대비 2일이나 많고 판매 대수는 또 감소한 것인데요. 한편 전기차의 소매 판매는 연결 대비 37%가 늘어났죠. 7월 누적으로 보면 중국 자동차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를 했고요. 도매 판매도 4%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이 중국 자동차 판매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기차 소매 판매 대수는 연결 대비 3% 증가하면서 전체 자동차 판매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반면 이 내연기관차는 7월 누적 판매에서 연결 대비 14%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선택하면 좋을까요? 저라면 앞서 말씀드린 이 기존의 주도주, 예를 들면 뭐 AI가 있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 산업 소비 경제 관련들을 좀 제외하고 업종들이 시원치 않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거 자체가 반등 자체가 조금은 좀 명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3분기가 낙폭 과대 종목을 선정하거나 이 실적 전망에 훼손이 없을 법한 종목들을 좀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더불어서 이 트럼프 트레이딩은 어쨌든 지금 가격 자체가 좀 반영이 된 상태고 해리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리스크가 있죠. 이런 것들 고려해보면서 투자에 좀 반영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의 흐름을 조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기아입니다. 기아를 보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래도 뭐 둔화폭 자체는 그렇게 비교적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 엔화 강세가 이어진다면 이거는 분명히 기아에게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건설 자체가 굉장히 조금 심오한 종목을 가진 테마가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2분기 실적도 좀 부진했습니다. 거기다가 원가 상승률도 굉장하죠. 아마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실적 개선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봅니다. 그래도 이 금리 인하를 하고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 시장이 우호적으로 현대건설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물류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만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사업적인 측면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아직 수주도 좀 견조한 상태라서 LG전자 자체는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한세실업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세실업은 지금 하반기 미국 수주가 회복세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의류업체의 오더도 이 수준이 2023년을 저점으로 점차 개선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회복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보편 관세 부과 리스크입니다. 아직은 이렇게 경기 하강과 이 장래의 불확실성을 가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장 업황 자체는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이익 전망치 자체도 상향치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 수민 씨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을 가진 기업들에게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땐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불확실하고 저평가된 기업들은 상승할 때도 또 큰 폭으로 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해보면서 투자해볼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지금 이게 저평가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죠.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을 하셔서 네. 본인의 판단대로 이제 진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뭐 맨날 엔터 이런 얘기 하다가 사실은 네. 조금 심오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좀 어렵진 않으신가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설명이 워낙 자세하다 보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또 어려운지 쉬운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수민 씨가 이제 끝날 때는 뭐 별거 아니었네요 할 네. 정도로 제가 이제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장 전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이클 자체가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에서 초래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둔화 없이는 이 물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같이 들어서서 점점 고용시장은 식어갔는데 고용지표 중에서도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둔화를 했습니다. 2월부터 임금 물가 상승률은 하회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 상승은 좀 멈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후에 소비 둔화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소비 둔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2분기 소매 판매 역시 고전을 겪었고 동시에 우리는 물가 경로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이 우려는 조금 줄이는 방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폭이 크다는 점은 위기 상황에서 이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가 수준 대비 기준 금리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러한 생각도 그냥 쉽게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걱정에 대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도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 연준은 완전 고용을 위해서라도 이 경기 둔화와 관계없이 좀 금리를 내리는 시나리오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금리가 하락하면 모기지 금리 또한 굉장히 하락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는 서서히 뭐 부동산 시장의 개선까지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모기지 금리의 하락이 이어지면 신규 주택 매입 확대와 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매매는 더욱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낮아지는 금리로 인해서 몇 년간 주춤했던 주거 고정 투자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경제 전반에 미쳐지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이 또 긍정적으로 미쳐질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는 주거용 부동산에만 좀 국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출 태도 자체도 굉장히 엄격한 상황이고요. 수요도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대출이 개인 대출 수요보다 부진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사이클과 별개로 팬데믹 상황이 놓여진 근무 형태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우리 수민 씨의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우리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네. 좀 수민 씨에게는 어떻게 와닿으실까요? 또 언론이나 매체에서는 이 금리 인하를 좋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저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우리 시장이 또 크게 한번 출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이 오히려 먼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계속해서 얘기해드리는 것처럼 이만큼 뭐 침체의 가시성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너무나 많이
큰 수준으로 빠졌다라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러면서 어쨌든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현금을 투자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코스피가 2500대까지 뭐 저평가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좀 투자해야 될 부분은 안전자산을 위주로 좀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주사인 볼트 타임이 조금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수민 씨가 준비한 또 알찬 정보들과 퀴즈까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수민 씨가 나올 때까지 채널 고정! 여러분은 수민이 시간, 이번에도 주원 씨에 이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수민이 시간인데요. 저 애덤 수민스 김수민이 진행하는 코너기 때문에 수민이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수 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소식들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의 수민이 이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로 기억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위기가 전 세계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오늘날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고 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 2008년 금융위기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배운 교훈까지도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의 시작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시작이 주택시장에서 비롯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주택시장이 매우 활황을 보였는데요. 저금리와 금융기관들의 공격적인 대출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까지 만들어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 놓였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렇게 불리는 이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제공된 대출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서브프라임 대출이 신용도가 낮아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었는데요.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막연한 믿음 아래서 이런 대출이 무분별하게 공급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 서브프라임 대출 어떤 사람들에게도 제공이 됐을까요? 우리 주원 씨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8년의 경제 위기에 조금은 원인 제공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던, 그래서 주택의 문제가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도 이 대출을 제공해 준 게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문제의 원흉이었는데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키우는 강아지 앞으로도 대출이 나온다는 소문도 돌기도 했습니다. 이 금융기관들이 이 대출을 묶어서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죠. 이하 MBS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복잡한 금융상품까지도 만들게 됐고요. 이 상품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퍼지게 되면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이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2006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이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출금을 상환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들이 보유했던 MBS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 문제의 중심에 있게 됐는데요. 이 리먼 브라더스가 대규모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금융상품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택시장의 붕괴가 이들의 자산 가치까지도 급락시키는 상황에 이르르게 됩니다. 결국에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신청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자체가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요. 은행 간의 대출이 마비되는 등 금융시장을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퀴즈입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해는 언제일까요? 우리 지원 씨에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그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2008년 경제 위기 때였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것이 이걸 네. 완전히 불씨가 되어서 위기가 시작된 만큼 2008년이다 라고 네. 말하겠습니다. 정답 2008년입니다. 이 문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맞춰주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원 씨가 어제도 언급했던 빼놓을 수 없는 경제 위기 중 하나죠. 이 파산 사건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입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고요. 실업률까지도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2008년의 금융위기, 미국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서로 얽혀있는 만큼 위기의 파급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 거의 모든 나라가 이 위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이 취약했던 나라들은 정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금융 위기가 각국 정부가 대규모의 구제 금융을 통해서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지원하자 이런 의견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이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서 주요 금융기관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이 많은 논란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구제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금융시스템이 더욱더 붕괴되었을 거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잘못된 금융관행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 퀴즈입니다. 오늘도 문제들이 정말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한 프로그램 이름 제가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원 씨에게 어려운 문제 토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구제금융 체제인데 네.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모님 성격에 따라서 이런 자녀의 교육관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이 계속 해결을 해주다 보면 네. 에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네. 아니야, 어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돼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자꾸 청산을 해주다 보니 조금 그 문제가 반복된 것도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입장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런 문제가 또 터진다면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부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이 좀 능력이 조금 딸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구제금융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이 프로그램들이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는데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제금융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들이 점차 안정을 되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얻은 가장 큰 교훈이 이 금융규제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주원 씨가 앞서서 부모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 금융기관들이 지나치게 위험한 상품을 다루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면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이 금융기관의 자본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까지 도입을 하면서 이런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2008년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오늘날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논쟁적인 주제가 하나 있죠. 바로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게 되면서 이 AI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2008년의 금융위기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들이 과도한 기대 속에 부풀어 올랐던 것처럼 지금 AI 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투자자들이 AI의 잠재력을 믿고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런 기대가 현실적인 성과와는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충격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재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이 AI 스타트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 확실히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의 상황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시장을 크게 부풀려 왔었는데 결국에는 이 거품이 터져버리면서 기업들이 도산하기도 했었죠. 이 AI 버블이 우려되는 이유도 이 핵심 요소에서 금융위기와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기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유사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둘째로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의 잠재적 수익을 과대평가하면서 현재의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이 부분이 두 번째 유사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이제 회수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AI 버블이 터진다면 이 그 결과가 2008년의 금융위기와 유사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될까요? 정답은 없지만 주원 씨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저는 2008년 금융위기와 지금과의 이 흐름이 비슷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네. 반응은 분명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의 지금 현 상황도 다르고 네. 한국의 기술력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AI 버블 같은 경우 에는 그때 있었던 버블과 다르게 실체가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 발전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쨌든 AI 버블을 그냥 그렇게만 좌시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네. 해보기 때문에 좀 2008년의 경제 위기를 그렇게까지 완전히 대입시켜서 지금을 생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이렇게 복습을 했듯이 네. 만약 AI 버블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 주원 씨 말대로 이 위기를 복습을 하면서 이번에 네. 찾아오는 위기는 이제 넘겨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AI 버블과 2008년 이 금융위기의 차이점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부실 대출과 복잡한 금융상품이 위기를 촉발했던 반면에 이 AI 버블의 경우는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를 둘러쌌던 과도한 기대가 핵심이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들을 신중하게 분석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차이점이 있는 만큼 우리 주원 씨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찾아와 보기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AI 버블이 터지게 된다면 만약 이 AI 버블이 정말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파장 기술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AI 산업이라는 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특히 금융시장이 AI 기술에 의존을 하면서 이 기술의 불확실성 그리고 과도한 기대가 이 시장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단순히 지나친 걱정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이 우리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AI 기술의 발전이 분명히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는 건 분명한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기대감들이 거품을 만들어내지는 않도록 또 만약 거품이 터졌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명한 정책과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민이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2008년에 있었던 경제 위기부터 현재의 AI 버블론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 혁신 그리고 경제 안정성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겠죠. 이렇게 과거의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미래의 잠재적 위기를 예방하는 데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소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원 씨가 오늘 함께하신 소감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 게 기억에 네. 남는데요. 우리가 볼 때 어쨌든 연예인들도 이 인기가 거품일까 봐 참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 거품이 아니게 증명을 하는 것은 막연한
한 생각과 뭐 그런 꿈 아니라 네. 숫자,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AI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어떠한 실적을 냈는지를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하면서 네. 투자에 좀 신중하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주원 씨가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투자하고 종목을 판단할 때 느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원 씨가 말씀해주신 수치와 기록, 정말 눈에 보이는 숫자와 이런 것들에 이렇게 의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 버블이 정말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 부분들 가져가 보시면서 오늘의 수민이를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해드린 정보들 알차셨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